선배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정말 잠들기 어려운 날들이네요, 그죠? 선배님, 제가 하는 얘기 이거 다 알고 있었죠, 솔직히. 우리 뭐, 우리 이 대표가 네. 취재력이 워낙 뛰어나서 네. 아마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들 다 합쳐도 안될 거예요. 저는 그냥 네. 분위기 파악하는 정도인데, 네. 근데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용민 빼고 다안 한대요. 저기 선배님.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 이후에 그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출까지 사실 분위기 나쁘진 않았는데 네. 일단 송영길 대표 체제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본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 것 예, 같고 일단은 뭔가 예, 여의도의 백신과 문법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검찰개혁이나 선 걷더라고요. 여의도의 문법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이낙연 대표가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 대표는 개인 이낙연이 아니라 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촛불의 대의 체라고 보지만 국회의원 조직을 180명을 사실 그건 우리의 이념인 거고 이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박강원 의원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오늘부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민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리고 자맹 끝에 첫 행보가 경청에 갔잖아요, 어제. 그러면서 재벌이랑 기득권과 함께 가는 것이 자기 이른바 대권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최종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주당 기조가 그렇게 흐르고 실제로 당내에서 이른바 개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왕따예요, 지금. 완전히 고립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안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런 매체들이 우리 과연 더 이상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 울타리 안에서의 비판이 의미가 있는가를 회의할 정도로 사실 오늘 힘들었어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저도 웬만하면 이런 방송 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방송하고 그냥 우리는 그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만족해버리면 안 되는 위기 상황이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개총수가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가 효과적으로 정치인들이 우리 말을 듣도록 다시 압박을 해내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 태도는 대단히 기회주의적이다. 그냥 우리도 똑같은 그냥 조중동 기득권 체제에 있는 기자들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희망 고문을 하는 방송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뭔가 이제는 감행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소위 말하면 뭐 기자질을 하든 또는 방송질을 하든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는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대청소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뭐 정청래 의원 사실 정청래 의원이 조금만 비겁하고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더 머리 숙였으면 법사위원장 했죠. 법사위원장 이전에 이미 뭐 4선, 5선 해가지고 그렇죠. 박병석 자리에 있을 사람입니다. 컷오프 당할 대단히 일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대단히 천재적인 정치인이고 언변도 감동도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다만 민중의 언어로 시민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저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걸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보다 우리가 더 폭력적이고 보다 더 과감한 싸움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최소한의 저희 존재 이유가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면서
대청수. 사실은 저는 대청수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게 늘상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019년에 서초동 촛불이 없었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안 하냐고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조국 일가가 그냥 뭐, 원하는 대로, 어마어마한 사정 태풍이 계속 불고 있을 거고, 아마 지금쯤이면은 탄핵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근데, 조국은 공석권 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촛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촛불에 앞장섰던 개총수나 시사타파나, 우리, 이성 기자님도 앞장섰죠, 옆에서 다. 아니, 그걸 평가를 안 하잖아요, 지금. 이른바 민주 당내에서도 평가를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대청수랑 가까이 지내면은 저를 언론인의 부류로 자꾸 땡기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왜 개총수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고 자꾸 그러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이 기득권의 관성이라는 건 정말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총수와 이 시민들 시사타파에 대한 이 민주당 주류의 평가가 이렇게 인색한 거는 정말 항상 저는 마음이 아프고 어디 가면 항상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개국권에 대해서 정말 이건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엄청난 일을 한 분들이다. 시민의 파워고 시민 권력이다라고 말씀드려왔는데 어쩌면 또다시 우리가 개총수나 개국권한테 다시 한번 또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시간이 생각이 오고 있는 것 들어요. 같아요, 보니까. 아이고 제가 뭐 힘 빠지는 말씀드려 정말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저도 낮에 맨날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저로서는 저희가 너무나 안일하다. 저 기득권에 조중동이 하는 것처럼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개혁을 저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선 우리는 어쩌면 180석 뽑아줬으니까 아니 내년 또 똑바로 해 라면서 그냥 어찌 보면 너무나 안이하게 여전히 그 승자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정말 해봅니다. 뭐 우리 청수 결단만 해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들이 던지는 프레임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국힘당이랑 사실 우리가 상종할 이유가 없어요. 지난 우리 촛불 때 우리가 무슨 뭐 조중동을 상대로 했습니까? 국힘당을 상대로 했습니까? 우리는 걔들을 안중에도 없었거든. 그러니까요. 다만 우리가 프레임을 주도해 나갔던 것이고 사실 지금도 우리는 민주당 가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빚쟁이가 돼가지고 니네 왜 우리가 이렇게 해놨는데 월급만 받고 일안 하느냐고 다시 거기 가서 따져야 돼요. 국힘당 애들이 정치적 공세를 치고 나오는데 우리가 추세적으로 응수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김용민 의원처럼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사실은 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분만 해도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투쟁한 만큼 저들에 의해서 대단히 많이 이미지가 악화됐기 때문에 새롭다는 인상을 다시 주지 못하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너덜너덜하죠. 한마디로 지금 상처뿐이신데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 이제는 사실 원로잖아요. 그러면 김용민 같은 새로운 피, 새로운 스타를 띄워서 사실은 싸워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말씀 뭐저 쓸데없는 얘기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총수가 앞장서시면 열심히 또 뒤따르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무슨 나를 뒤따라요. 형이 앞장서 주셔야죠. 아유, 애국본 혁명 전사들이죠, 애국본이. 아, 형이 명령을 내려주셔야죠. 아이고, 여튼 힘내시죠. 우리가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서면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다들 귀찮고, 진짜 예? 씨. 그러니까 안 나선 건데 가서 혼내주긴 해야 됩니다. 사실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54회인가요? 57회인가요?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했잖아요, 시청 앞에서. 부정선거 집회, 그죠? 국회는 한 놈도 안 나왔어요, 한 놈도. 우리 시민들이 지켜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될줄 몰랐던 윤석열이 뭐 조사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그런 정말 지옥 같은 악몽이 계속되다가 세월호 터지면 사실은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여론의 전환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월호 집회도 안 나왔어요. 표창원 같은 사람 어땠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잠깐 나와서 세월호 바람잡이 하다가 실제로 세월호 우리 유가족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니까 표창원 안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 유가족들이 저한테 표창원 그 당시 해도 교수였죠. 접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접해 전화 걸었다가 무참히 개박살이 났어요. 그러네? 표창원 본 적이 없네, 형? 진짜?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합니다. 왜냐하면 형은 다시 맨날 우리가 현장에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있었거든요. 제가 맨날 봤거든요. 다시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표창원 당시 교수도 기회주의적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생활인들입니다. 그랬다가 결국 자기가 무슨 세월호 뭐 투사인 것처럼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결국은 공천까지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자기 본업인 방송 연예인으로 돌아갔잖아요. 맞아요. 그나마 표창원 같은 사람들보다 못한 게 180명 현재 주류 정치인들이에요. 표창원은 왔다 갔다라도 하지.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호 이후에 촛불 2016년 10월까지 국회의원들 나온 사람 있습니까? 정청래 같은 바보는 몇명 나와가지고 지민들이랑 같이 김아저졌지 주류는 안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결국은 촛불이 100만 타올랐을 때 나왔던 것처럼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조중동을 보면서 여론을 인식을 하고 실제로 우리 유튜버들은 한마디로 개같이 봅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가. 그냥 자기네, 우리들 민주당 지지가 필요할 때나 그냥 만만하니까 홍보용으로 써먹는 거지 그런데, 전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조중동만 보지. 일단 우리가 무서운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사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여하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준비 발표를 네, 내고 선배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아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 이상호 기자님 저한테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둘이 가끔, 제가 유일하게 소주 한잔 먹고 그런 우리 선배님인데. 이성호 선배님은 되게 겸손하세요. 본인이 갖고 있던 스펙이나 본인이 갖고 있던 경력에 비해서 좀 강자한테 잘 개기고요. 저 같은 그냥 아스팔트에서 길거리에서 혼자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성호 기자님은 유일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민주당은 너한테 그러면 안 된다. 모두가 2016년 박근혜 촛불은 얘기를 해도 2019년 조국 쏜 촛불이 더 위대한 촛불이다.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진보에서조차 그거를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뜬금없이 어디서 개국본이 나타나고 시민들이 모여서 그 위대한 촛불을 진보 안에서도 그걸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이성호 선배님은 그걸 되게 속상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저를 여러분들이 겪어보신 분들은, 저는 뭐 누구 내세우고, 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이 당하는 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일어나서 저는 한 번도 왜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이런 말을 저는 생각조차 안 했는데 저런 이상호 선배님 같은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은 그게 굉장한 이 사회의 모순이고 민주당의 모순이고 진보진영의 모순이라고 생각했대요. 저는 누구에게나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평가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역사가 2019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뭐 촛불 집회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이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판을 깔아준 것밖에 없었고 그때 수많은 위기가 있고 그랬을 때 이상호 선배님이나 옆에 신비영이나 많은 선배들이 옆에서 하나같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분들이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본인들이 나보다 경험이 많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상호형 같으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분인데 너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모든 선배들이 너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왜 오늘 이런 방송을 했냐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민주당이 너무 벌써부터 선거 국면이고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런 개혁의 기간 시간이 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2달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2달마저도 개혁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엉뚱한 백신 챙기고 부동산 챙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딴 일을 못 합니까? 180석에서 20명만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하고 파트를 나눠놔서 20명은 검찰개혁 추진하라고 그러고 20명은 언론개혁 추진하라고 그러고 20명은 부동산 챙기라고 그러고 20명은 딴거 하라 그래도 얼마든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모두가 부동산, 백신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려고 180석 준거 아니잖아요. 조만간 제가 좀 결단을 할게요. 저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해 주셔서 우리 고맙습니다, 선배님.